NHK 챌린저스 리그 스프링 스프릿. 자, 이제 오늘의 세 번째 경기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자, 앞서 있었던 경기들. 아, 네 번째 경기인가요? 네. 세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가 네. 맞죠? 맞아요. 네. 아, 갑자기 깜짝 놀라시길래. 왜 놀라신 거지? 네. 했어요. 깜짝 놀랄 만한 경기력들이 많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네. 강팀이 진짜 경기 운영적인 면에서 챌린저스 리그는 막 뒤집히고 이런 모습도 나올 텐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성숙해진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보면서도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안정화된, 좀 그렇죠. 단단한 경기력들을 선보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할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절제미가 나오긴 했지만은 아직까지 저희에게는 세 경기가 남아 있잖아요. 네. 앞으로도 챌린저스 리그의 그 맛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 희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저희 챌린저스 리그의 맛이 어디서 나오게 될지 기대하면서 저희 경기에서는 선수들을 만나보도록 하죠. 언제나 승리만을 생각합니다. 하나생명 e스포츠입니다. 네, 하나생명입니다. 최근에 분위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천희 선수가 트위치라는 필살기 카드를 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안 좋았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계속 시도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고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선비 선수가 정글 쪽에서 위력적인 갱킹이 최근에 많이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오늘은 다른 모습이 나오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위력적인 갱킹이 나와줬을 때 라인이 풀리고 루카럭스의 필살카드 우르곳도 최근에 막히면서 약간 주춤하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천희 선수를 조금 더 많은 팀들이 밴을 해주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천희 선수만 막으면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박혀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다른 라인에서 조금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우트 선수가 지금 잠깐 보이지 않으면서 네. 긴급 화장실 토일렛 이슈 어. 아, 순식간에 복귀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에 맞서는 광동 프릭스. 네, 광동 프릭스입니다. 분위기가 좋은 와중에 불독 선수의 아리가 깜짝 등장하긴 했으나 경기 내에서 약간 존재감이 미미했죠. 그러다 보니까 광동 프릭스가 1패를 기록하긴 했으나 네. 이 선수들 요즘에 라인전 컨디션 장난 아니거든요. 오늘도 공격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아리 플레이가 깜짝 플레이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만 보여줄 게 많고 그날은 아리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네. 아리가 병에 걸려서 병아리였다. 네, 이렇게. 그렇죠. 아리가 최근에 패치를 받은 후에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전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불 선수가 약간 불독 선수를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좀 다른 모습이 나올지 기대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최근 전적을 보시면은 하나생명 e스포츠가 최근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지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5연패를 기록 중이고요. 광동 프릭스는 4연승을 질주하다가 최근에 1패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약간 순위대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가 너무 낮다라는 게 치명적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오브젝트 컨트롤은 팀적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정글러 개인이 만드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힘을 좀 내줘야겠네요. 그렇죠. 그만큼 또 오브젝트를 챙겨갈 때 라인전 주도권이 얼마나 있냐도 다른데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하나생명 e스포츠가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 하나생명 e스포츠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만 이 위기를 언젠가는 끊어야 되고 오늘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났지만 준비를 잘해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 뱀픽을 만나보도록 하죠. 자, 그레이브즈 먼저 밴을 하고 출발합니다. 하나생명 e스포츠. 최근에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약간 믿을만한 픽인 원딜 쪽의 캐리 그리고 로머 선수의 빅토르를 많이 선택해주고 있는 분위기인데 저는 로머 선수가 다른 챔피언을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선수가 미드 쪽에서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유연하다 보니까 정글을 돕는 모습을 되게 잘하거든요. 자, 그리고 신짜오 다이애나 밴 그리고 케이틀린 밴으로 이어집니다. 약간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펠리우스 하겠어 라는 움직임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르반을 밴하면서 원거리 딜러 서로 아플 징크스 구도 나눠먹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제리를 가져왔네요. 오. 이러면 천희 선수의 제리 데뷔전이죠? 그렇죠. 제리로는 첫 경기고요. 어떤 천희 선수에게 캐리력을 주문하는 뱀픽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캐리를 하긴 합니다. 견인차가 오긴 와요. 네. 근데 그 견인차로 견인하기에는 조금 뒤에 차들이 더 무거운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생명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라인에서 그거를 조금 감당해줄 수 있는 픽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리유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펠 룰루의 캐리력을
따라가기는 뭔가 힘들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그냥 앞에 가져가면서 바텀을 굳혀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리가 사실 벤이 계속 되다가 나왔는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앞서 노아의 제리를 보고 나니까 야 이거 풀리면 이런 모습이구나 좀 라는 게 좀 보였어요. 말이 안 되는데 예. 하는 모습이었죠. 속도감이 엄청났고요. 자 말씀하신 대로 앞에 룰을 굳히고 있습니다. 광둥프릭스 둘 다 매우 강력하긴 하지만 이제 아펠리오스가 조금 더 사거리가 길고 조금 DPS가 더 센 느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리가 딜하기 전에 아펠리오스가 잡아낼 수 있죠. 정글 쪽에 다이애나, 신짜오, 자르반 세 개의 챔피언이 밴이 되어 있다 보니까 리신을 빠르게 가져오는 하나생명 e스포츠입니다. 조금 더 정글 쪽에서 빨리 움직이고 다니면서 라이너들을 돕겠다는 생각을 선비 선수는 많이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 유미까지 완성을 시키나요? 아니면은 내려가서 오 미드 정글을 세게 가져가는 픽인데요? 아 이렇게 되면 바우트의 선택이 상당히 네.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약간 바텀을 잡아먹겠다고 하면서 네. 뭐 노틸러스라든지 레오나 같은 픽들이 등장할 수도 있고요. 아 이게 사실 제리에게 캐리를 기대한다면 지금 서포터부터 좀 단단하게 굳혀주는 게 정석이라면 이걸 한번 꽐어요. 맞습니다. 진짜 또 정확하게 짚어주신 게 뭐냐면은 제리는 인파이터잖아요. 네. 근데 조이는 멀리서 쏘는데 좀 재능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게 상황이 애매해져 버리게 되면은 뭐 가까이서 싸우는 것도 애매하고 멀리서 포킹을 하기도 애매하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도권을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미드 정글 주도권을 통해서 하나생명 e스포츠가 만약에 그램류 서폿이나 좀 CC가 있는 서포터를 고른다면은 다이브 아니면은 아래쪽에서 교전을 계속해서 이뤄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너네 그램류 없으면은 어차피 우리가 라인 주도하면서 게임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노틸러스 레오나 잘라버리겠어 라고 가는 그림인데요. 지금 서포트 밴 각이거든요. 와 그리고 불독 선수 지금 아리 밴된 거 왠지 모르게 뿌듯할 것 같아요. 나의 아리가 네. 병아리 소리를 들을진정 요 밴 카드는 하나 뽑아냈다. 네. 앞서 그리고 병아리 드립 때문에 신고하신다는 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자, 우리 서포트 밴 맞췄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네. 오, 르블랑까지. 어떤 걸로 대처할지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전 무난하게 신드라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불독 선수의 선택은 진짜 라인전만 봤을 때는 가장 신드라가 적합해 보이는 픽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요즘에 게임을 보시면은 그런 장면들을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제리가 등장했을 때 라이즈 선택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결국 발을 묶을 수 있는 스킬이 있다 보니까 제리 발 묶어서 잡겠다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자 라이즈 앞서도 라이즈가 상대의 메인 딜러를 끊어주는 역할을 아주 잘해줬죠. 속박 걸면서 네. 자 레오나를 올려주고 있는 하나생명 e스포츠 확실히 상대가 룰루다 보니까 이거 우리 미드 정글 주도권을 통해서 바텀 쪽에서 킬을 내겠다라는 의미로 보이죠. 탑 쪽에선 이렇게 되면 혼자일 수 있는 픽이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거든요. 오~ 와 루카로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르곳 우르곳이 최근 지금 2패를 하면서 네. 아, 우르곳이 필승 카드가 무너지고 있나요? 라고 했는데 그래도 루카로스의 우르곳은 믿음이다 신뢰다. 네 어제 경기에서도 루카로스 선수의 우르곳 자체 플레이만을 놓고 봤을 때는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 같은데 나르 이거 구도 제가 볼 때 우르곳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아 혼자만 우르곳을 쓰는데 다섯 번이나 꺼내든다. 아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뭐 네. 스페셜리스트라고 또 볼 수 있죠. 그 선수들마다 좋아하는 챔피언이 있고 또 잘하는 챔피언이 있잖아요. 그런 네. 부분에서 루카로스 선수의 우르곳은 오늘도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절묘해야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예전 리스의 피오라 같은 필승 카드로 자리 잡잖아요. 네. 벤을 넘어해서 경기에 못 나옵니다. 아 맞습니다. 이겼다가 졌다가 적당히 섞어줘야지 계속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우르곳 벤이 조금 뜸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루카로스 선수가 계속 자신감 있게 꺼내드는 것 같고 경기 시작 전에 불에 지금 사운드 이슈 네. 헤드셋 이슈 지금 나왔죠. 네. 요즘에 운동한다고 뜯어버린 것 같은데요. 힘이 넘쳐요. 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전완근의 힘이 폭발하면서 내 안에 강함이 용솟음 치고 예. 헤드셋을 나는 그냥 열어서 쓰려고 했는데 그냥 한쪽 귀가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나의 강함에 나도 네. 놀란 표정. 요즘에 불선수가 캐리력이 좋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챔피언들 위주로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주도권을 반드시 잡아야 되는 픽들로 구성했기 때문에 미드 정글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광동프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세게 했을 때 어쨌든 바텀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면은 캐리력은 꾸준히 살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체 쪽이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하체에 힘을 주고 있는 그리고 두 팀 모두 하체에 힘을 안 실을 수가 없는 챔피언들이잖아요. 그렇죠. 무난히 흘러가게 됐을 때는 저는 어쨌든 하나생명 e스포츠가 조금 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플레이가 무조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디서 주도권을 먼저 잡을 수 있을지. 자, 경기를 원래 시작해볼 차례입니다만은 요 타이밍에 앞서 보셨다시피 네. 어떤 이슈인지 우리 PD님이 설명을 안 해주셔도 네.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헤드셋 한쪽이 뭐 뜯어져 나갔죠. 네, 피디님 네. 네. 맞죠? 제가 네. 본 게 맞죠? 전 놓치지 않았어요. 맨 눈으로 봤어요. 이걸 딱 여는 순간 갑자기 내 안에 강함이 왼손이 갑자기 하면서. 그렇죠. 특히나 오른손 쪽에 위치해 네. 있었는데 그게 경기력으로 이제 마우스로 이제 또 들어가면 이거. 오, 네. 이 강함, 용솟음이. 그렇죠. 마우스로 전해지는. 네. 마우스를 뽑아 버리지만 않으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왼손으로 네. 마우스는 잘 안 쓰지 않아요. 그렇죠. 키보드로. 네. 네. 그 정도로 지금 헤드셋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금방 또 해결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 이후에 버즈를 거는 것보다 약간 멈춰주자. 네. 지금 이 멈춘 김에 하나생명 e스포츠의 지금 6연패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담원기가 KT로서 리브 샌드박스, 젠지, DRX 이렇게 지금 연달아서 패배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생명 e스포츠. 그렇죠. 진짜 이 연패의 분위기를 타면은 사실 이게 분위기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결국 한 번쯤은 이 연패를 깨야 밀고 나갈 수 있는데 네. 지금은 많이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심지어 그러니까 모든 팀들이 천이 선수를 약간 좀 많이 저격을 해주는 느낌이잖아요. 확실히 그 다른 라인에서의 그 힘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고 오늘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뱀픽이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에 하나생명 e스포츠의 승리 공식하면 탑에서 잘 큰 탑라이너가 사이드 운영을 흔든다든지 네. 미드에서 기모았다가 후반 캐리력으로 승부한다든지 뭐 그리고 천이가 끌어간다든지 이런 다양한 승리 공식이 있었다면 그 원딜에게 몰렸던 것 이것에 대한 파이법들을 다른 팀이 찾아온 느낌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승리 조건이 너무 적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저격도 많이 들어가 있고 선수들도 패배하면서 나는 결국에 원딜을 좀 지원하는 역할밖에 안 되는 것인가 하면서 자신감 하락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플레이가 안 나오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오늘 경기는 안 돼도 약간 들이받아서 약간 부러지더라도 공격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생명 e스포츠 팬들은 믿고 있어요. 1라운드, 2라운드 아쉬웠지만 3, 4라운드에서 인생의 후반기를 대비하기 위한 하나생명의 정신을 기리면서 이번 시즌 88번째 매치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이번 시즌 88번째 매치 하나생명 e스포츠 대 광동프릭스의 경기 시작됐습니다. 하나생명 e스포츠가 파란색 블루 진영이고요. 빨간색 레드 진영이 광동프릭스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한 30분 단계에서 후반 전투를 생각했을 때 하나생명의 조합의 장단점이라고 할까요? 네. 서로 간의 시너지가 아주 좋은 조합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광동에게 한타를 질 거거든요. 네. 그 전에 돈을 얼마나 땡길 수 있는지 그걸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반에 좀 점수를 따면서 정식 한타가 일어나기 전에 포인트 제를 좀 많이 쌓아놔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미드 정글 주도권을 통해서 바텀 쪽에 어쨌든 그러니까 2대2 구도에서는 앞에 룰루가 할만하거든요. 근데 대신에 레오나의 CC를 통한 갱킹을 시도했을 때는 룰루가 또 약점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나생명 e스포츠가 잘 살려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불 선수의 넘치는 힘. 네. 헤드셋 한쪽이 떨어져 나갔죠. 네, 불 선수. 요즘 헬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더울어서 이제 광동에 네. 광옥고라는 정말 에너지 제품인 그렇죠. 네. 내 안에 강함이 용솟음 칠 수밖에 없는. 요즘에 실제로 또 몸도 좋아지고 얼굴도 더 잘생겨지고 있고 경기력도 좋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만들어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어도를 먹고 건강해지고 옥수수 수염처럼 V라인을 키우면서 잘생겨지고 그리고 심지어 부족한 프로틴을 닥터 프로틴 빼어날수록 이것이 그렇죠. 광동 풀세트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뭔가 한번 자극이 필요하다 싶으면 비타 500 마셔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500병 마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프로게이머들도 체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체력관리도 진짜 필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런 관접 광고는 그 누구도 시킨 적도 없고 네. 의뢰한 적도 없고 맞습니다. 청탁을 받은 적도 없음을 전해드립니다. 그냥 기분 따라 가끔씩 네. 예.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저희는. 네. 예. 언제나 당신만을 생각하는 하나생명처럼 네. 언제나 든든한 당신의 파트너. 그렇죠. 정말 내가 힘들 때 항상 생각나는 건 하나생명처럼. 퇴직 후에 뭘 하지? 네. 아, 캐스터 그만두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네. 당신 곁에는 하나생명이 있습니다. 이런 문구처럼 네. 네. 언제나 여러분 곁에 든든한 챌린저스 리그입니다. 역시 이거시죠?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광고주분들이 와주셔야 또 챌린저스 리그가 있고요. 네. 그럼요. 자 캐스터를 그만두면 뭐하냐? 캐스터 그만두지마. 네, 이런 얘기를 올리시면 동진이 형은 3패럭이잖아. 네. 이게 뭐 미래가 없다는 뜻인가요? 좀 초반에 약간 올인한다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올인더신가요? 네. 네. 그렇죠. 저는 미래가 없지만 하나 생명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 생명과 함께하면 또 저희 미래가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월급 통장에 차곡차곡 돈을 저축하고 있고요. 네. 그 은행은 바로 우리 은행입니다. 네. 자 웨이브 앞쪽으로 밀어 넣으면서 라인 전반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광동 프릭스. 네. 최대한 불편하게 라인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 생명. 네. 우리 리신이 언제든지 올 수 있게끔 라인을 조절해주고 있고요. 아 삼배럭이 배우 드라마 영화 안 할 거냐고. 예. 지금 잠깐 너무 바빠갖고 못 하고 있는데요. 예, 다시 할 거고요. 네. 네. 담보라는 영화가 이제 KBS 드라마에 자료 화면으로 나온다 그래가지고 네, 그냥 가만히 있다 돈을 벌었어요. 좋은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초반에 득점을 하기 위해서 많이 좀 턴을 쓰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광동프릭스가 라인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가 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거 또 집 간척하면서 한 에이브 공짜로 먹었죠? 그렇죠. 이거 레오나가 아무리 라인을 홀드하려고 해도 결국엔 두 명이서 네. 미는 거라서 예. 이런 부분에서는 광동프릭스가 조금이나마 이득을 챙겨갑니다. 기묘하게 집 가는 타이밍을 뒤흔들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혼돈을 줍니다. 서포트 입장에서 저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주문 도둑검을 빨리 채울 수 있냐 없냐. 60원을 더 먹고 갔습니다 지금 룰루가. 그리고 또 이렇게 라인을 박아두고 집에 가게 되면 라인이 또 당겨지기 때문에 네. 광동프릭스 입장에서는 리신 걱정도 안 해도 되고요. 정말 좋은 플레이가 나왔네요. 그래서 집을 가기보다도 내가 이 시간에 필요한 거 다 해주면서 집을 가는 모습이고요. 네. 이러면은 바텀 쪽에서 아텔리우스가 잠깐 사려야 되는 그 위험한 타이밍은 있지만 미드 쪽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바우트가 미드 쪽에 조금 일찍 올라오면서 불을 노려봅니다만은 마치 뭔가를 네. 알고 있는 듯한 불에 저 따봉. 그렇죠. 한 경기에 보통 한 34번에서 네. 45번 정도를 하거든요. 아 네. 지금 했죠. 또. 네 계속해요 이거. 네. 저게 의외로 게임하면서 상대 멘탈을 조금 긁는 플레이가 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은근 또 상대가 대포 미니언 놓쳤을 때 우리 챌린저스 가족 여러분들이 미음 피읍을 치고 있을 때 따봉 뿅! 예. 정말 힘 받죠.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집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네. 그래서 저는 저거 보세요. 게임할 때 네. 저거 끄고 합니다. 예. 안 보기 위해서 아예 보지 않기 위해서 네. 오! 수면이 좋아서 잘 피했어요. 살짝 빗나가면서 순간적으로 레벨을 보면서 씩 웃겠는데요. 리신이 아직도 4레벨이네.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생명 e스포츠는 뭔가 플레이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플레이가 안 나오고 있고 미드 쪽에서도 라이즈가 라인전을 어느 정도 무난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탑라인 상황 조금 우르고소로는 나를 상대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해주고 또 1,2마에 나르기 때문에 그런 예측이 있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까지는 상당히 준수하죠? 맞습니다. 한 2코어, 3코어 전까지는 우르곳이 비등하게 싸울 수 있긴 하지만 코어템이 더 갖춰지면은 나르가 그때부터는 사이드를 리드할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 루카르스 선수도 미드 쪽으로 많이 내려가주면서 득점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저는 루카르스 선수가 라인전 자체는 아주 강한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리드를 했을 때 나오는 점 중에 정말 좋은 것은
아군들을 되게 많이 도와주려고 움직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한번 터져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루카럭스의 정교한 궁극기. 정말 상대 선수들 4명이 뭉쳐있는데 그중에서 원딜을 손가락에서 뽑아내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안산 선수의 비유를 많이 드렸었는데 요즘 또 동계올림픽 시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 컬링에 좀 비유를 해야 돼요. 영미의 영미 샷이 나와야 돼요. 예. 정말 그 돌 사이로 스톤 사이로 정말 날카롭게 들어가는 그 더블 테이크업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정말 상대 원딜러를 깔끔하게 속간에서 데려오는 그렇습니다. 데려오고 심지어 광역공포까지 넣으면은 진짜 그냥 할 거 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뭐 나를 외쳐도 한타 끝이죠. 자, 이글리마가 이번에는 라인을 좀 앞쪽으로 밀어보고 있고 양팀 정글러들이 살짝 지금 노려보는 각이 나왔지만 이후 움직임이 조금 끝내져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비에고가 조금 더 편해 보이죠. 어느 정도 비에고도 6레벨부터 시작하는 정글러 중 하나인데 무난하게 팀원들 아무 피해 없이 먼저 선 2레벨 찍고 이거 먼저 들어갔어요. 전멸 타이밍을 이용한 거죠. 예. 전멸 빼고 둘이 뒤로 빠지고 미니까지 두들겨주는 천이. 이거는 진짜 날카로운 모습이었는데 상대방이 정화가 있다 보니까 한 턴에 잡아내기는 쉽지 않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점사가 대로 잘 되면서 바운트도 지금 아슬아슬했어요. 그렇죠. 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어쨌든 원거리 딜러와 서포터랑 스펠 교환을 했다. 이 정도인 것 같네요. 레오나 같은 경우는 마법공학 점멸로 한 번 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점을 살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텀 쪽에서 교전이 좀 일어나다 보니까 시트러 선수는 자연스럽게 몸이 아래쪽으로 좀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도와줘야 되나 싶으면서 그 턴에 선배가 일방적으로 전령치고 있는 거 진짜 좋습니다, 하는 생명. 그렇죠. 이제 이러면서 미드 쪽의 주도권을 바탕으로 아래쪽까지 전령을 풀어내면서 천일을 키울 수 있으면은 하나 생명의 승리 공식이 그때는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광동 프릭스 바텀이 너무 욕심을 내서 지 타이밍을 안 잡았거든요. 그냥 이거 이 타이밍에 리신이 전령을 빠르게 푸는 판단도 괜찮아 보입니다. 아래쪽에 아예 집 한번 가면 대가 엄청 치르게. 그렇죠. 이거 용까지 먹고 가면은 이거는 좀 이용하고 싶을 텐데요. 광동 프릭스 입장에서도 바텀을 좀 세게 밀었던 게 웨이브를 박아 넣으면서 바텀이 합류하지 못하게끔 하고자 했던 움직임이 있었네요. 그렇죠. 자, 첫 드래곤을 그래서 광동 프릭스가 가져갔습니다. 이거는 뭔가 바텀 쪽에서 응징을 하고 싶을 텐데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트러스를? 아, 근데 또 비에고가 쿨스펠이다 보니까 좀 애매하죠. 조금 빠른 판단을 했으면 크게 이득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광동 프리스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큰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생명 스포츠 전령을 지금 아끼고 있거든요. 네. 아끼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 한번 크게 터트리겠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탑은 슬슬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아이템이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지금 현 라인에서 선비의 선택. 전령을 어느 쪽으로 풀어주는 게 가장 좀 효율적인가요? 오! 좋았어요. 그래도 반응 진짜 좋았어요. 진짜 날카로웠습니다. 루카로스 지금 전멸이 한 몸인 것처럼 썼어요. 네, 그렇죠. 이거 만약에 잡혔으면은 바텀 쪽에서도 라인 푸시가 아펠이 좋기 때문에 압박당하고 탑에서도 밀리고 있잖아요. 예? 그때 선비 진짜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와, 반응 속도가 다 대단했어요. 네. 이게 프로게이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정글 쪽에서는 CS 차이가 어느 정도 조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리신이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긴 하지만 뭔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플레이가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네. 이게 전 바텀이 일단 아펠리오스가 노스펠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노려보고자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전령 있어가지고 방어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음파를 맞췄는데 안 들어간 거는 이건 룰루가 커져라로 한번 커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리신이 안 들어간 겁니다. 자, 바텀 라인에다가 전령을 풀어주고 있고요. 이거는 약간 맛있게 푸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중간에 딜교환이라도 잘해놔서 시야라도 한번 슥 지울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조이포킹이도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쪽은 계속 이렇게 1대1 되면 일리마가 웃게 되는 상황밖에 안 나오고 하나생명 e스포츠 조금 더 뭔가 이득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리마의 성향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일리마가 고통받고 있는 건 일리마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뛰어들고 싶어서 미치겠거든요. 솔킬 하고 싶다. 그쵸. 때리고 싶다. 난폭한 일리마. 어필 봤을 때는 루카룩스가 고통받고 있다. 네. 아닙니다. 일리마가 더 괴로워요. 맞습니다. 좀 공격적으로 하다가 약간 무너질 때도 있다 보니까 좀 안전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룰루가 전멸이 없는 거를 이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생명 확실히 레오나가 조금 더 룰루보다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건 맞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미드를 한번 풀고 뭐 바텀 쪽에 힘을 준다던가 아니면 나오는 룰루를 잡는다는 이런 플레이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살짝 피해주면서 나는 맞췄다. 맞습니다. 바우트도 미드 쪽에 계속 개입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약간 미드라이너 입장에서는 서포터가 안 보이네? 그러면 얘가 올 수 있는 루트는 이 정도겠지 하면서 사려주고 있는 위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갱각이 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리신이 계속해서 바텀 쪽에서 뭔가 플레이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계속 쓰긴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미는 라인이라서 네. 상대가 실수하지 않는 이상 뭔가 플레이가 나올 것 같지 않고요.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비에고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해서 상대방이 막다른 길로 가게끔 만드는 게 필요한데 이거 룰루가 이거는 위험하죠? 위험하죠 룰루? 와! 거절을 받아서 좋았고 근데 선비가 너무 욕심냈어요! 앞쪽으로? 그 전멸이 없는 앞에를 노려보겠다고 들어갔지만 네. 커저라이스 한번 뜨고 슬로우가 걸려서 네. 이거는 깔끔하게 룰루만이라도 잡을 수 있었는데 화나생명 기회를 조금 놓쳤습니다. 자 룰루도 못 잡고 전멸 빠지고 궁 빠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화나생명 입장에서 좋은 기회를 좀 잘 놓쳤고요. 원래대로라면은 저런 플레이가 가능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미니서스의 룰루의 그 수비력이 되게 좋았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지 이해는 됩니다. 예. 뭐 룰루 잡는 것보다 앞에 잡는 게 조금 더 맛있긴 하니까. 나는 룰루를 잡으러 여기까지 온 게 아니야. 그렇죠. 호랑이를 잡으러 왔어. 에이. 그리고 그만큼 캠핑을 또 했기 때문에 서포보다 원거리 딜러를 잡고 싶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전멸이 없는 아필이었습니다. 네. 아 근데 선비가 이거 뭐 그냥 올인 갱킹이니까 이게 사들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캠프를 보시면 다 남아 있어요. 안 먹어요. 아 이거 지금 심지어 이거 라이즈 공간 왜곡으로 넘어올 수 있거든요. 이거 선비 위험해요. 차이에서 선비 선비가 넘치고. 자 선비 로버 그렇죠. 아 로버가 와서 구세주고 이게 산게 아닌게 레드를 그래도 로버가 네. 먹었습니다. 야 이걸 뺐네요 로머 그 와중에 로머가 지금 슈퍼 세이브를 한 거랑 다름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선비가 못 먹은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정글은 계속 굵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너무 아쉬울 수 있는 거는 바텀 쪽에 미드 정글의 힘으로 시야를 한번 잘 먹어놓은 타이밍이 있었잖아요. 방금 그 플레이 때문에 그 이점마저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살아서 다행이다 하고 나왔지만 레드는 로버가 어쩔 수 없이 먹더라 먹었고 블루는 줘야 되니까 야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상대 정글까지 들어가느냐 타이밍은 안 나오니까 거기는 못 들어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집겼다가 또 갱킹을 시도하러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이러면 지금 뭐 성장 차이가 조금씩 계속 한 레벨씩 뭐 한 80% 레벨 정도 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바텀 먼저 밀릴 것 같은데요. 물론 이게 집 타이밍을 잡는 상황에서도 방금 프릭스가 잘 이용해주다 보니까 네. 바텀 쪽에서도 압박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광동 프릭스가 바텀 대승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탑도 나르가 정글이 계속 바텀에 있네? 네. 그럼 나 편하게 때릴게 해서 탑도 먼저 밀었죠. 순수 실력에서 인디바가 약간 밀어낸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루카루스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렇죠. 싶어서 바텀에 지워놓은 거거든요. 아 근데 뭔가 CC가 들어갈 수 있는 스킬들이 없다 보니까 이득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 윗바위에게도 톡 한번 쳐보면서 자 일단 전령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선비. 아 이 게임이 좀 많이 애매해졌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사이드 운영을 하기에도 좋은 픽이 아니라서 일단 이거는 딜 교환해서 그치겠죠. 예 몸 짱이 되고 있는 친구다 보니까 한 턴에 녹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전령은 무난하게 가져가는데 성공할 것으로 보이는데 16%! 근데 이거 시트러스가 한번? 자 일단 먹긴 먹는데 먹고 빠지는 거 조심해야 돼요. 먹고 빠지는 거 조심해야 돼요. 잠들었고 먹고 빠지는 거? 자 강타 먹고 눈까지 챙겨서 나옵니다. 다행히 포킹을 맞춰놨다 보니까 중요할 수 있는 그 비에고의 체력을 많이 빼놨죠. 그래서 빠질 수 있었지만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걸 먹은 느낌이 아니에요. 결국 두 번째 전령이고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바텀에 풀거나 아니면 그냥 미드타워를 체력을 깎는 데밖에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유리한 라인을 쓰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지금은 사실 라인전 단계가 거의 끝난 상황이다 보니까 저 두 번째 전령이 맛있게 깔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챌린저스 리그인데 지금 16분 30초 동안 퍼블이 안 나온 것. 이것도 굉장히 경이로운 맞습니다. 이색적인 기록이고요. 그러니까 하나생명 e스포츠가 계속해서 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플레이를 만들긴 했지만은
시끄럽게 그게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안 나온 것 같죠. 광동의 단단함의 장점도 있는 거지만 하나생명이 약간 억지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제발에 넘어진 느낌도 지울 수 없습니다. 아, 참 우리 챌린저스 가족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마인드. 이렇게 킬이 안 나와도 이거 기록인데요. 이렇게 아무도 안 죽은 경기 이거 귀하네요. 네. 이렇게 야구의 투수전을 보는 것 같네. 네. 매일 이러면 네. 답답해 노잼 얘기 나오겠지만 그쵸. 어쩌다 이러니까 또 신선해요. 그렇죠. 한 번쯤은 이런 경기가 또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초단 여러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민트 초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해설자의 권투이 여기서 7초 만에 버블이 나옵니다. 해설자의 권능이 나와버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을 하면 사고가 터져나와요. 그렇죠. 말을 하면 그 반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심지어 바텀포탑은 전령을 풀긴 했지만 전령 풀기 전에 이미 밀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그냥 버려진 전령이죠. 네. 아, 참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버블을 해버리네요. 민트초코 얘기하고 있는데 힐을 해버리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호입니다. 네. 네. 오. 민초는 약간 치약 아닌가요? 아. 불호임에도 불구하고 네. 어쩌다 한번 먹으면 네. 매력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킬이 아무리 많이 나오는 리그지만 어쩌다 한번 킬이 안 나오는 거는 이건 또 매력이 있다. 네. 그렇죠. 라고 말씀을 드리려는 순간 퍼블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찌 보면 먼저 킬을 낼 수 있을 것 같았던 하나생명 e스포츠가 오히려 먼저 당했거든요. 네. 네. 이것도 조금 하나생명 e스포츠 입장에서 게임이 좀 안 풀리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킬 안 나온다고 얘기한 게 기우제나 다름없었다고. 그래서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풀어내기가 너무 애매해졌죠. 사이드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뭉쳤을 때 한타가 아주 강한 조합도 아니다 보니까 네. 우리가 어디에서 득점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결국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리다 보니 로머밖에 결국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루크록스. 위험하죠. 0-0-0 우르고시 지금 안 되는데. 우르고시. 스트러스 잘 넣었어요. 시시. 그나마 포탑 가까이라서 살았죠. 네. 이렇게 되면 조이가 뭔가 해야 돼요. 자, 이 상황에서 조이가 위쪽에 상대가 힘을 실은 상황에서 그렇죠. 한 명만 잡들면 잡들면 손이 안 닿네요. 이러면 탑이 밀리고 있는데요. 하나생명 e스포츠 뭔가 플레이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러면 공짜 타워죠. 그렇죠. 네, 지금 선비 에타 죽을 것 같거든요. 뭔가를 만들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정글이 영영영. 그리고 광동 프린스 입장에서는 너네 욕할 거야? 그럼 우리 탑 더 간다? 지금 탑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지금 영영영이 아무도 때리진 않아요. 네. 지금 완전히 뭐 흔히들 말하는 10명의 선비. 지금 아무 때리지도 않고 힐도 안 하고 어시스트도 안 하고. 심지어 이거 여기서 1대가 먼저 들어가. 전멸로 잘 빠졌고. 그리고 이거 그냥 이대로 보내면은 하나생명 e스포츠 욕먹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 따라가면 월가 쿠아 있어요. 그 욕먹다가 급하게 소환된 거거든요, 이거. 먹을 걸. 이거 먹을 걸. 아쉬워요. 선비가 너무 착해요 지금. 그렇죠. 아까 봤는데 근데 3룡은 못 주겠다. 네. 이거는 주지 않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 광도프릭스가 그냥 준 거예요. 네. 우리는 탑 쪽에서 충분한 이득을 받고 미드 쪽에서 다이브를 시도를 했고 그리고 미드 포탑도 많이 어느 정도 때려놨다. 우리 할 거 다 했다. 너네 먹어! 네. 라고 준 거거든요. 이러면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두드려 맞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나생명 e스포츠. 그렇죠. 한 번은 잽을 날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2킬밖에 안 줬는데 5000골드 차이. 너무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험이 상대팀에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보험을 지금 가입한 것도 광동 프릭스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CC기 연계를 해야 되는 바우트 입장에서도 일단 시야가 잡혀있는 상황에서만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지금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 시야가 또 다 거쳐버리는 상황에서는 바우트는 라인에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비랑 바우트 선수가 사이드로 가서 좀 날뛰고 있는 나를 한번 끊어보는 이런 식의 시도라도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너무 지금 광동 프릭스 입장에서는 하나생명이 하고 있는 플레이는 뻔해요. 다 보입니다. 자, 좀 흔들면서 상대로 하여금 조금 이것에 대한 대처를 하면서 흔들릴 요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불안하게 지금 끌려가고 있는 그림. 광동 프릭스 조합 같은 경우는 1-3-1 나르와 라이즈로 사이드 운영을 하는 건데 하나생명 e스포츠 그 틈에 그냥 5인으로 미드를 한번 뚫어보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운영 단계로 넘어가면은 광동 프릭스한테 광동 프릭스한테 하나생명이 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감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태생적으로 그 챔피언이 해줄 수 있는 플레이가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네. 조이랑 우르고는 결국 아니거든요. 상대방에 비해서. 그래서 사이드 운영이 안 되면은 뭔가 본대에서 만드는 것을 요구하시는데 광동이 지금 보시면은 턴을 진짜 잘 이용해 주겠죠. 어. 미드를 한번 당겼다가 미는 턴에 시야 잡아주고 있고 사이드 밀어주고 있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생명은 무리한수가 이때 나오지 않으면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딜, 후반 원딜 캐리는 나머지들이 좀 대등할 때 네. 그때 터져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아 어느 정도 격차가 확 몸으로 느껴지는 정도면 아 원딜이 뭐라 원딜을 누가 지켜줍니까. 네. 결국 그리고 뭔가 제리가 활약을 할 수 있을 만큼 뭐 유틸 서폿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거리 딜러 할 때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은 내가 상대 원딜보다 딜 잘 넣고 셀 수 있는 환경인데 상대편에 룰루 있을 때 정말 나약해 보이거든요. 지금 하나 생명의 경기가 딱 그래요. 아펠이 훨씬 좋습니다. 제리 이거는 동의합니다. 네. 기껏 때려놓으면 커져라. 그렇죠. 네. 그리고 뭐 W를 받으면서 앞으로 들어와서 때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쉴드도 있고 더 세지고 픽스가 막 때리니까 뭐 답이 없죠.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생명의 지금 입장이 진짜 초라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고수진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하나생명 e스포츠의 조합이 이도저도 아니다라는 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애매하게 가고 있는. 네. 그러면은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하는 수를 분명히 보여주긴 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광동폴리스가 많은 곳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건 맞지만 3라인 다 이득을 볼 수 있는 롤 게임은 제가 볼 땐 없어요. 웬만하면은 네. 어느 한쪽이 시야는 비어요.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루카록스가 한번 네. 미니나르 타이밍에 아니, 지금 보시면 일리마 선수가 저 위쪽에 칼레브리 옆에 저 와드 하나만 놓고서 이 바텀을 지금 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슬금슬금 내려와서 뭔가를 만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대치하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고양이 사냥이다. 네. 그리고 레오나가 이렇게 멀리서 원거리로 어차피 궁극기를 맞춰도 정화가 있는 아펠리오스 입장에서는 무서울 게 없죠. 맞습니다. 혹여나마 정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돌풍을 사용해주면 되다 보니까 생존기가 하나 더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생명이 영의 흐름을 어떻게든 깨야 되는데 네. 지금 일단 다섯 명이 미드 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나르드 바텀에 있고요. 근데 이 타이밍 때 지금 레오나가 집을 가고 있어서 다시 또 나눠줘야겠죠. 너무 한 곳으로 지금 계속 뭉쳐있고 데려 퍼져서 흔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하나 생명인데 맞습니다. 뭉쳐져 있어요. 이게 중복 보장만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든든하고 다양하게 이게 안보장 보험은 되어 있는지 골절상의 진단금은 있는지 뭐 여러 가지를 좀 체크해야 되는데 지금 센터에만 네. 지금 상대를 흔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진짜 하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게임이 너무 답답해서 버린 상황이고 지금 일리만 분동 관리 잘 됐는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에서 잘못 굴렸어요. 루카락스는요? 예. 일단 정면 빠졌죠? 들어갈 필요 없어요 일리만은. 네. 그냥 대치만 하다가 빠지면서 드래곤 나오니까 자리 잡으면 됩니다. 광동 브릭스. 네. 그러니까 빠르게 지금 메가나르 타이밍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 생명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미니 나르가 됐고 지금 싸워줘야 돼요. 네. 포킹도 어느 정도 맞춰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 수면 잘 들어가세요. 체력 관리가 좀 덜 돼 있거든요. 광동폴리스 조금 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좋아요. 루노 좋아요. 그렇죠. 지금은 더 위치 근데 이게 싸움을 정화가 없는 바운드 하나 생명 더 들어가요. 전이 전이가 전이가 날 뜹니다. 전이 타임. 와 하나 생명 불가능을 만들어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한방. 와아 이거는 갑자기 나르가 무서워져가지고 죽겠는데요? 예. 전멸 빠지고 전멸 그냥 사지에 몰아놨는데 호랑이였어요. 네. 네. 쥐도 궁지에 물리면 무는데 호랑이는 안 물겠습니까? 와 진짜 한번 움츠렸다가 그 어깨를 피는 순간 네 짜르륵 돈이 터졌습니다. 그렇죠. 이거예요. 네. 이 보험금 수령일만 토코만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적금 만기일만 기다렸다고요. 왜 챌린저스 리그를 5대5로 보는지 그렇죠. 늘어나는 장면이었죠. 그 한타를 이겼습니다. 자 지금 엄청나게 벌어져 있던 골드 순식간에 무의미해지는 한방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역전한 건 아니에요. 네. 아직
여기서 바우투 선수가 아펠리오스를 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그걸 해냈습니다. 그렇죠. 이전에 궁극기를 통해서 빼놨었던 거를 와. 와. 아웃이네요. 이거는 그냥 레오나 초 슈퍼캐리입니다. 아펠리오스를 물어버렸고. 원딜이 없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죠. 라인즈가 딜이 잘 나오는 현재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마무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따라가다가 뒤돌아보니 또 야수 한 마리. 네. 광둥 프릭스도 여전히 건재하긴 합니다. 그러면 바로 버프가 끝날 때까지 잘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사이드 운영으로 가고 싶을 텐데 하나 생명은 그거 기다려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계속해서 밀어붙여야 돼요. 네. 못 먹었던 타워 다 먹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근데 것처럼. 이번에는 라이즈가 먼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르곳이 빠르게 사이드를 밀어주면서 상대를 또 불러줘야죠. 아, 바로 버프 있는 동안에 뭔가 조금의 득점을 좀 더 해야 된다가 하나 생명의 입장일 텐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서 탑웨이브를 안 가고 미드에 뭉치는 모습으로 3cm 드랍. 네, 이거는 살짝 우르곳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올라오면서 궁극기를 소모하긴 했고 저게 전투에 큰 도움이 되는 궁이 아니다 보니까 그건 정말 다행일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생명 e스포츠가 바론을 먹긴 했지만 어쨌든 사거리가 긴 챔피언? 그러니까 사거리로 포탑을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더 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바텀 웨이브가 지금 크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드에서 한번 푸시 쭉 이어놓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무빙 한번 쳐주면은 탑타워 정도는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로머 선수의 저런 포킹 한번 한 번이 진짜 팀에게 큰 도움이 되주고 있거든요. 그쵸. 지금도 옆각 들어가서 수명을 한번 보나요? 누구를 재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도 다행인 건 지금 탑 1차를 운영적인 부분에서 챙겨갔죠. 바로 버프를 네. 통해서. 만약 여기서 미드 1차까지만 챙겨간다면 하나생명 e스포츠 바론 잘 썼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괜찮아요. 이제 네. 완전히 막혔던 혈이 뚫리는 하나생명 e스포츠의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우르곳이 붙는 타이밍 때 한번 과감하게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좀 위력적으로 나가야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고 나면 1000골드 밖에 차이가 안 나는 글로벌 골드 상황 의미 없죠. 그렇습니다. 원딜 쪽에 골드가 많이 몰아져 있다는 게 좀 특징으로 보이네요. 결국에 뭐 3코어 4코어 단계가 좀 빨리 뛰면 제리도 캐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네.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골드를 조금 길게 볼게요. 자, 골드 상황을 보시면 지금 제리가 아펠리우스보다도 한 1500골드가량 앞서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라이즈의 성장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만 우르곳도 나르에게 다소 밀렸던 분위기 이제는 완전히 상쇄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서로 한타를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먼저 자리를 잡고 있으면 하나생명 e스포츠도 조이 수면을 통한 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정화를 한번 빼겠다라는 궁극기로 썼는데 일단 돌풍으로 잘 피했죠. 불 선수가 그전에도 정화를 한번 빼놓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아펠리오스가 치명상을 입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교환을 아펠리오스도 바로 무빙을 치지 않고 돌풍으로 바꿔버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래서 광동 프릭스 지금 어쨌든 트릭을 한번 거는 거거든요. 탑 쪽에 우르곳이 오는 거를 한번 잡아보겠다. 근데 라인 클리어 일단 했습니다. 이거 만년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멈추면 한 3초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천이가 먼저 들어가면서 와! 그냥 슬러스를 불렀어요. 근데 이거 벽 안 넘어가졌고 바우트의 멋진 인시였는데 네. 지금 전멸 실쿨? 네, 천이? 싸우기 전에 제리의 궁극기가 빠져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광동 프릭스 입장에서도 이거 싸울까? 약간 각 잡혔거든요? 일단 광동 프릭스가 탑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생명 e스포츠가 정말 잘했던 게 라이즈를 어쨌든 미드로 불러내는 플레이가 정말 좋았고요. 이거 용을 먹고 빠르게 집을 갔다가 탑만 막으면 하나생명 e스포츠 입장에서는 크게 이득을 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해 없이 이득만 깔끔하게 챙길 수 있는 그러니까 광동 프릭스도 한 번 한타를 지고 나니까 약간 흔들리고 있어요. 예. 우리가 그리던 그림이 이게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점점 들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기는 거 맞나? 예. 우리가 이기는 게 확실한가? 약간 물음표가 생겼어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사이드에서 득점할 걸 다 득점하니까 나중에는 운영이 조금 더 빠르게 굴러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네. 지금 모습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2차를 거기다 많이 밀어놨거든요. 탑 쪽도 그렇고. 그래서 광동 프리스 입장에서는 이거 제가 볼 때는 이니시에이터가 없는 게 발목을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르를 제외하고는 싸움을 걸기가 많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나와주기를 기다리는데 하나생명 입장에서도 잘 안 나오고 참고 있다 보니까 반반 흐름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하타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진짜. 아 그래도 이게 꽝 붙는 전투면은 광동프릭스가 좋은 건 맞아요. 어. 근데 하나생명이 로머 선수를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종이를 좀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생명의 한타가 뭔가 새치 골라내는 느낌 있잖아요. 네. 엄마가 어렸을 때 이제 새치 뽑아주면 한 개에 100원 주기에 막 이런 것처럼 예. 섬세하게 와. 루카럭스도 찾아가고 그 상황에서 꺼내야 되죠. 선비도 들어가고 킥으로 차내야 되죠. 네. 그리고 조이도 누굴 재우는데 누굴 재우느냐. 뭔가 이 안에서 누구를 속아내느냐가 지금 되게 중요한 그렇죠. 하나 생명이 스포츠예요. 일단 그래서 바우트 선수가 지금 앞으로 가면서 싸움을 걸려고 움직임을 펼쳐주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거 불독 움직임 되게 좋은데요? 그렇죠. 앞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바우트 근데 이게 딱 붙는 전투가 돼버리면 위험한 바우트 루카로 체력 관리가 안 돼요. 하나 생명 체력 관리가 안 돼요. 체력 관리가 그렇죠. 이거 초딩은 딜링을 못하는데요. 우리 집에 어딨지? 우리 집에 왜 왔니? 배수의 집인데 지금 왜 왔니? 집에 가는 길이 너무 험하고 넘어갔어요? 나이스가 여기서 광동이 잡는데요. 완벽한 제압하는 한타가 터집니다. 광동 프릭스. 와 이니시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불뚝 선수가 몸디시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상대가 들어와주는 바람에 광동 프릭스가 편하게 또 싸울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생명 e스포츠는 원거리에서 계속 던져보고 맞으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일방적으로 억지로 어깨를 들밀고 가다 보니까 광동 프릭스의 어깨에 밀려버렸습니다. 이거 그 꽝 붙는 전투가 되어버렸고 조금 더 유시력이랑 데미지가 높았던 게 광동 쪽이었잖아요. 탱크를 대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이거 천이 15초인데 게임 끝낼 생각 하나요 광동 프릭스? 이거 아스라스 따로따로 나와서 로머가 아무리 잘해도 이거 못 막아요. 그렇죠. 자 경기를 마무리 짓는 한 방을 보면서 광동 프릭스가 이제 일단은 넥서스를 향해 파고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바론까지 나와 있거든요. 네. 우리 독턴 PD는 중계석에 불을 켰어요. 와. 역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이것이 네. 챌린저 스리그. 여러분, 이 승부는 5대 5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또 누가 화장실 갔어? 하고 범인을 찾을 만한 상황인데 하나생명은 진짜 위험한 순간을 잘 넘겼어요. 바론 바로 뛰죠. 그 가운데 우르고시 궁극기로 한 명을 바로 속아내면서 네. 와, 말도 안 돼요. 이것이 챌린저스 리그. 여러분 16분 20초 동안 1킬에서 지루하셨죠? 딱 안받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따가팀 출신 강범현이 있어요. 딱 안받드릴게요. 그렇죠. 여기서 조이를 보는 동안 어느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렇죠? 그리고 레오나가 시간을 조금 잘 벌었어요. 네. 이게 타워를 깨면서 넥서스 점사를 했으면 제가 봤을 때 끝났을 것 같아요. 와 우르고시 아 달가리 대박 들어갔죠. 아 지금 사실 루카럭스가 여기서 대활약도 했습니다만은 바우트 때렸던 네. 체력만 넥서스로 갔어도 그렇죠. 깨졌습니다. 무조건 깨졌어요. 백도어 엔딩 라이즈 궁극기 타나요? 라이즈 궁극기 우리 병원에 넘어가 진짜 드랍 가요. 폭탄들아 깨지면서 GG! 아니 집 봐야지! 바로 먹고 신내서 어딜 나가! 광동 프릭스 입장에서는 최고의 엔딩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불독의 아까 용 앞에서 3cm 드랍은 이번 드랍을 위한 준비였다. 네! 진짜 제대로 된 드랍이 떨어지면서 넥서스를 파괴했습니다. 아, 이 정도면은 거의 리콜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진짜 리콜 뭐 폭탄 드랍 떨어져서 네. 와, 챌린저스 리그 약간 푸나틱 같은 느낌을 좀 보여주네요. 아, 지금 뭐 CG 탱크 한 부대 드랍 같은 네. 폭발적인 넥서스를 그야말로 순식간에 순삭 지워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항상 쌍둥이가 없을 때는 집을 조심해야 되는데 렌즈 체크는 했을 거예요. 네. 근데 라이즈의 변수는 체크하지 못했네요. 순식간에 넘어가서 경기를 마무리 짓고 본인들도 아 이거 다 잡았던 경기 놓치는 거 아닌가 했습니다만은 아니 이게 여기서 첫 킬이 엄청 늦게 나왔죠. 네. 오히려 광동 프릭스 쪽에서 첫 킬을 내기 시작하면서 그냥 무난하게 분위기를 잡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라인전 단계에서부터 뭉쳤을 때 힘이 좋다 보니까 계속 득점하는 모습만 나왔었거든요.
또 그래서 하나생명 e스포츠가 힘을 한번 뭉클었다가 팍 펼치는 순간에 와. 뭔가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네. 아우트가 여기서 큰 거를 만들어주고 천의 쇼타임이 시작이 되면서 5대5다 라는 소리가 좀 들렸었죠. 멋진 싸움이 나와졌고 여기서 이제 경기가 마무리 지어지는 순간인가라고 생각하는 순간 넥서스 점사가 좀 다소 늦게 스타트가 되면서 네 여기서 한 루카로스 2대 차이로 넥서스를 못 깹니다. 그리고 바론도 먹었거든요. 네 그쵸. 하나생명 e스포츠 여기서 바론 먹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아 저걸로 봤어! 아... 본 게 더 슬퍼요 지금! 못 봤으면 차라리 안 봤더라면 그렇죠. 네, 아... 그들이 넘어갈 걸 보았지만 나는 기환하는데 아무리 바론이어도 기환하는데 네. 시간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아... 경기를 내준 적은 없었으나 뭔가 내줄 뻔한 느낌은 확실히 있네요. 그렇죠. 그래프가 왔다 갔다 했어요. 네. 이렇게 처절한 게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생명이 잘 따라가는 모습이었지만 아 비장의 한 수 있었습니다. 이게 모바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안 보이시겠습니다만은 지금 35분 경기 마무리되기 직전에 하나생명 e스포츠가 아, 약 한 84골드 정도 앞서고 있는 게 점처럼 하나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네. 마지막에 진짜 저 파란 점이 하나 있네요. 네, 네.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저거 안 보일 것 같은데. 이야, 시력 좋으십니다. 네, 네. 얼핏 보였어요. 지금 모니터에 뭐가 묻었나 할 정도로 네. 정말 조금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생명은 아쉽게도 다시 한번 좀 연패의 수렁에 빠져버렸고 광동프릭스는 또 승을 가져가네요. 네. 자, 광동프릭스 어려웠지만 뭔가 어렵지만은 않았고 승리를 하긴 했으나 기쁘긴 하나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네, 약간 잘했는데 못했다 네. 이런 느낌이죠. 오묘한 예. 경기였어요. 예. 사실 그 넥서스만 좀 때렸더라면 예. 네. 예,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을 텐데 또 이 맛에 또 다음에는 또 넥서스를 열심히 때리겠죠. 아, 네. 선수들도 지금 이 경기 끝나고서 막 불독 선수랑 막 웃는 모습이 보였는데 만약 여기서 뭐 변수가 있었더라면 네. 전혀 달라질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웃고 떠드는 동안에 누구 만나볼지 얘기를 안 했어요. 불독 선수도 얘기도 나왔었고요. 네. 네. 저는 이제 광동프릭스 입장에서는 시트러스랑 저희가 미닛을 못 만나봤네요. 시트러스하고 미닛을 못 만나봤다? 네. 그러면 오늘은 미닛 한번 만나볼까요? 미닛? 좋습니다. 미닛 선수를 저희가 못 만나봤기 때문에 아 불독도 인터뷰해 주세요 막 얘기 있는데 아 불독 너무 많은데 불독 최근에 만났는데 네 최근에 만났는데 어쩌죠? 어쩌긴요 둘 다 봐야죠. 네. 불독과 미닛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PD님 늦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네 너무 지금 저희가 이 흥미진진하게 떠들다 그렇죠. 보니까 네. 누구 인터뷰할지 생각 못했어요. 우리 저희 원래 미닛을 만나보는 게 우리 챌린저스 정신에 맞지만 챌린저스 네. 정신 위에 있는 건 뭐다? 시청자다. 시청자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다. 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원하시는데 뭐 그래도 봐야죠. 그렇죠. 네. 뭐 피드백의 왕이죠. 그렇죠.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있기에 VSPN도 저를 함부로 자를 수 없다. 네. 언제나 여러분 아시죠? 제가 잘리는 순간 여러분들 게시판 테러로 항상 응징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만 믿고 까부는 거예요. 야 네. 5천의 대군들이 그렇죠. 기다리고 있겠는데요. 언젠가는 VSPN을 이동진을 감히 자르다니 이런 식으로 5천 명이 달려들어서 VSPN 게시판을 마비시켜 줄 거예요. 저도 댓글 쓸게요. 감사합니다. 예. 5천 한 명이 됐어요. 저 써야 될 것 같아요. 5천 두 명입니다. 네. 시청자를 방패로 그렇죠.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만 믿고서 네. 지금 화이팅하고 있습니다. 아, 여론이 형님을 배신 그건 계산에 없던 부분인데 그건 딜 계산이 안 되는데 여론이 저를 배신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챌린저스 리그는 진짜 볼거리가 좀 많네요. 네. 네. 게임 상황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동진을 자릅시다 댓글 달리면 어떡하냐고. 네. 저는 죄송하지만 밴 하도록 할게요. 차단님 차단. 네. 자, 지금 인터뷰가 준비가 되고 있고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불독 선수하고 시트러스 선수를 함께 미니 선수를 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러스는 좀 아껴놓을게요. 네. 시트러스가 사실 최근 폼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파이팅 있는 경기가 곧 나올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비장의 카드로서 좀 남겨놓고 나중에 만나봐도 시트러스 선수의 어떤 그 폭발적인 인터뷰 실력이라든지 공약을 지키지 않는 공약 이행 네. 꽉 능력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다 아시고 변지웅 하면 뭐다? 인터뷰 마술사 그렇죠. 뭐 공약도 진짜 많이 걸고 뭐 춤추 겠다 이런 것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우승을 하고 나서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성의 문턱에서 제로투텐스를 보지 못하고 네. 마무리가 됐었던 아쉬운 순간
약간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트러스는 언제나 재미있는 흥미진진한 네. 변증스러운 인터뷰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오늘의 주인공이죠. 불독 선수와 미니 선수 만나보도록 하죠. 자, 불독 선수, 미니 선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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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미니 선수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미니 선수도 우리 팬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 광통 프릭스 챌린저스 팀에서 서포터를 맡고 있는 미니 양현민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양현민 선수. 그리고 불독은 지난번에 만났으니까 우리 팬 여러분들께 승리 소감 한 말씀 부탁해 주시죠. 네,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겨서 기쁘네요. 네, 지난번에 저희 인터뷰할 때도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우리 뭐 미니 선수 이번 시즌 들어서 인터뷰가 지금 처음이잖아요. 예, 네. 서포터 네. 인권위원회 회장님이 자리를 부재해서 서포터 POG를 인터뷰를 좀 기회를 덜 받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사실 이번에도 고릴라 해설님 없었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아, 이 정도로 서포트 인권의 보호가 시급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원딜 둘이 앉아서 중계를 할 텐데 좀 하세요. 예. 네. 아, 죄송합니다. 자, 미니 선수 이번 시즌에 광동 프릭스 사실 초반에 좀 다소 불안한 모습이 있어요. 개막전 2승 이후에 막 연패, 4연패 달리고 불안불안했는데 2라운드 접어들면서 굉장히 안정감을 주고 있는 광동 프릭스거든요. 어떤 점이 좀 달라지고 있나요? 사실 저희가 다 원래 합이 맞았던 상태로 이제 이어 갈 것만 같은 좋은 분위기였는데 그 아마 캐스파컵에서 조금 추락하면서 거기에서 연장선으로 약간 조금씩 멘탈이 흔들렸다가 그 저번에 일리마 선수가 말한 그 대화의 장을 한번 열어가지고 팀합이 좀 잘 맞아지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난타전 이후에 조금 뭐 서운해하는 멤버는 없었는지 불독 선수가 또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 난타전에서 좀 손해본 건 없었어요 불독은? 저는 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타격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야기 많이 노딜, 맞은 노딜. 것 같은데요. 네. 방금 시선이 좀 날카로웠거든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오늘 경기도 그렇고 최근에 광동 프릭스의 바텀이 진짜 단단하게 잘 해주고 있는데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은 미니 선수의 역할이 정말 큰 것 같거든요. 오늘도 룰루로 라인전 단계에서 커저라로 반응 잘해가지고 몇 번이나 세이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용 쪽에서 아펠리우스가 레오나한테 물렸어요. 그때 실정이 네. 어떻던가요? 잠깐만요. 화면 좀. 네. 예, 요건 요 장면이죠. 정화가 없었던 아펠이 레오나에게 물렸어요. 덥석. 아, 나의 원딜이. 근데 제가 이런 교전 시작 전에 제가 오더를 거의 맡아주는데 이때는 제가 너무 정신없던 나머지 이건 좀 원딜 죽은 게 서포트 지분도 있지 않나. 와. 생각이 되긴 하네. 이야. 사실 고수진 해설님이 약간 남 탓하라고 질문을 던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를 잘 피해가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불독 선수한테 조금 궁금한 거는 사실 아리가 패치가 되면서 이 아리의 티어가 어느 정도 되냐라는 얘기가 많은데 아무래도 불독 선수가 아리를 조금 좋아하잖아요. 아리의 티어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뭔가 이게 애매해요. 이게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안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쓰고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사실 진짜 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뭐 지난번에 아리는 좀 아쉬웠다 병아리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뭐 나오곤 했어요. 일부 뭐 몰지각한 사람들의 네. 입에서는. 근데 우리 불독 선수의 아리 어떻게 미니 선수는 좀 계속해서 밀어주고 싶은지 아니면 좀 말리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되게 사실 그 어제 한 게 어느 정도의 코인이었거든요. 네, 처음이자 마지막. 그래서 이제 아리를 보려면 네,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 미니 선수의 좀 극구 반대가 있는데 어떻게 아리를 계속해서 좀 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태용 선수, 불독 선수는요? 다음 경기 때 그냥 바로 쓸게요.
역시 멘탈이 강하네요. 내가 말을 안 들어요. 강력합니다. 강력합니다. 아,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금 미니 선수가 팀 내에서 가장 큰 형이고 네. 그리고 불독 선수가 팀에서 가장 막내 18살인데 네. 우리 불독 선수 우리 큰형 말 좀 잘 듣는 편입니까? 불독은 어떤 동생입니까? 사실 그 저희 불독 선수가 나이는 막내긴 한데 또 서열이 1등이라서 오~ 네, 그래서 제가 함부로 대하기 좀 네, 힘든 그런 존재입니다. 네. 이야, 서열이 그렇게 잡혀 있었어요? 서열이는 어떻게 뭐 네. 싸움을 잘한답니까? 아니면 밥을 많이 먹는다든지 네.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 서열이인가요? 발언권? 네. 예, 약간 좀 아가가 할수록 서열이 더 높아집니다. 저희 팀은. 네, 네 그러면 불독 선수에게 질문할게요. 미니 형이 말은 좀 잘 듣나요? 서열 너무 잘 듣는 편이죠. 말을 잘 듣는다. 그럼 가끔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그래요? 아 그건 아니고. 덥석물진 않네요. 네, 자 우리 또 많은 팬분들이 응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미니 선수 오늘 처음 만나서 또 앞니가 매력적이네요. 뭐 말을 너무 잘하네요. 우리 서포터가 저렇게 멘트를 잘하네요. 뭐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우리 미니 선수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팬분들 항상 저희 광동 프리스 챌린저스 팀 계속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그리고 스폰서인 광동제약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동제약을 좀 많이 사랑해 달라라고 네. 또 한마디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우리 거침없는 서열이리 불독. 네. 불독은 팬들에게 어제 한마디 했으니까 네. 네 오늘은 광동제약에 한마디 하세요. 네. 항상 감사하고요. 갑자기 착해졌어. 항상 감사해 할 예정입니다. 네, 항상 감사했고 앞으로도 감사할 예정이라고 네.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너무나도 유쾌한 인터뷰 응해준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광동 프릭스 앞으로도 넘치는 에너지로 좋은 활약 보여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미니 선수, 불독 선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광동 프릭스의 팀 내 최연장자고 최연소 선수를 했는데 또 팀 내 서열 1위까지 만날 줄은 몰랐네요 저희가. 이게 약간 보통 이제 말이 안 통하면 1위 시켜줄 때가 있다. 강할 때. 네. 자기 주장에 강력할 약간 때. 이제 얘기를 한번 시도해봤는데 안 통하면 이제 서열이 그래 너 1등 해라 너 짱 먹어라 약간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확실히 불독 선수가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불독 선수의 어떤 4차원적인 매력 플러스 뭔가 또 굉장히 귀여운 어떤 매력이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를 둘이해서 화목한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잖아요. 네. 이 기운이 계속 이어져서 광동 프릭스가 앞으로도 계속 잘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의 분위기가 곧 광동 프릭스 팀의 분위기고 이 챌린저스 리그의 분위기로 선한 영향력을 퍼져나갈 것을 저희도 함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경기까지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 오늘의 4경기로 돌아옵니다.